염색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할 염색약은 요거. 그냥 가까운 집 근처에서 구매를 했고요. 3호 어두운 갈색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제가 염색을 하는 이유는 그냥 하고 싶었어요. 뭔가 머리가 점점 이렇게 갈색빛이 돌고 이게 화면에서보다 실제로 봤을 때 더 막 많이 밝아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먼저 버려도 되는 검은 색깔 옷을 입어주었고요. 제가 따로 비닐 옷이 없어서 그냥 이거 입고 할게요. 네, 다 섞어줬고요. 이제 머리에 도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뒷머리부터 할 거니까 이렇게 섹션을 나눠주고 이렇게 머리를 감고 와줬는데요. 염색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마몽드 카렌듈라 에브리데이 선크림. 여러분들 서현역 브러쉬 아나요? 그 되게 유명했잖아요 한때. 근데 그분이 이번에 아리따움이랑 콜라보를 했다고 해요. 아리따움 명동점에만 명동점이랑 온라인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아리따움 명동점에 가서 그 서현역 브러쉬를 사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따움 명동점에는 엄청나게 또 막 볼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체험할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가가지고 체험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몽드 코튼벨 프라이머. 이것도 가볍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비도 오고 왠지 화장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서 여기 중앙 부분에만 조금만 발라줄게요. 눈두덩이에도.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컨실러 1호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커버력이 정말 정말 좋아요. 커버력도 좋고 되게 꾸덕꾸덕한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되게 밀착력도 좋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뾰루지 많이 났잖아요. 이마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잘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브러쉬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런 건 이렇게. 그 다음에 코 옆에. 그리고 입가. 엄청 쫀득쫀득하고 밀착력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살만합니다. 마몽드 브라이트닝 커버 앰플 쿠션 미디엄 베이지. 이거는 저번에 학생 메이크업에서 소개를 먼저 해드렸었던 그런 쿠션이죠. 오늘 이 제품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완성해줄게요. 이렇게 베이스 표현을 해줬고요. 파우더를 합시다. 아리따움 포어마스터 세범 컨트롤 베이지. 핑크 베이지. 내장되어 있는 퍼프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퍼프가 되게
부드러워서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유분기를 잡아주고 코에도 유분기를 잡아주고. 여러분들 저 또 시작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간지러운 거. 전체적으로 좀 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아리따움 매트 포뮬러 브로우 오토 펜슬 2호 갈색 사용해줄게요. 생각해보니까 저 염색 진짜 빠르게 한 것 같지 않아요? 대박인 것 같아. 역시 급하면 뭐든지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구멍이 많이 파인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거 새 거 하나 사놨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새 거를 뜯지는 않았어요. 빨리 완전히 이거 다 써가지고 새 거 뜯고 싶어요. 이걸로 노즈 쉐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두덩이까지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얼굴 외곽 부분은 음영을 줄게요. 어느 순간 화장하다 보니까 얼굴 간지러운 게 괜찮아졌어요. 먼저 이 로즈 골드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드라이 로즈 색상, 이 색상을 다시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썼던 브러쉬를 여기다 이렇게 해줍니다. 팔레트에 있는 이거 레드빈 라떼 컬러 다시 한번 끝쪽에다 발라서 너무 이 붉은 느낌을 살짝 중화시켜줄게요. 아이라이너는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아이라인을 길게 빼고 남은 양으로 언더 삼각존에 다시 한번 칠해줄게요.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봅시다. 먼저 픽서. 픽서가 마르는 동안 다른 걸 해봅시다. 요 색상을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언더 여기다가 아까 사용했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에 살짝만 요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사용해봅시다. 슈가볼 쿠션 블러셔 데이지 코랄 컬러 요 색상 콕콕 현명한 선택이었어. 컬러가 아주 예쁘네요. 아 너무 예쁘다. 블러셔 너무 괜찮죠. 오늘은 속눈썹은 따로 안 붙일게요. 마스카라가 되게 잘 돼가지고 속눈썹을 굳이 안 붙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는 요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마
인정. 여러분들, 입술은 제가 좋아하는 두 조합이 있는데요. 바로 마몽드 크리미 컬러밤 인텐스 레드벨벳하고 15호 벨벳 코랄 색상인데요. 먼저 이 벨벳 코랄 색상을 베이스로 넓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줘요. 근데 이것만 깔면은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에 벨벳 레드 컬러를 이렇게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고요. 제가 머리를 빨리 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리따운 명동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럼 안녕! 저는 지금 아리따움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서현역 브러쉬. 이렇게 낱개로도 파는데, 저는 오늘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세트로 하나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세트 44,500원. 밀크 스프레드도 팔아요. 맛있겠다. 그쵸. 저도 녹차 스프레드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나 샀어. 이거 나는 그치,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래? 나는 좋아하니까 이거 하나 하겠어. 온 김에 속눈썹을 한번 몇 개 구매를 해볼까요? 이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어? 이게 아닌데? 어잉? 아, 여기 있다. 이거. 파운데이션도. 난 2020년대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날던 그림만 그렸던 2020년이. 맞아. 막 우주선이 막 이렇게 하늘 날아다니고. 제가 뭘 샀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조용히. 빨리 보여줘. 애들 밥 먹고 있어서. 괜찮아요. 애리 막 빨리 하고 먹어라. 어머니가 자꾸 뭐라 하셔가지고 빨리 할게요. 브러쉬, 이거 서현이 브러쉬를 샀고요. 네. 네. 주섬주섬. 네. 말차 스프레드 샀고요. 그리고 면봉. 돈 채우려고 면봉. 돈 채우려고 면봉 샀고요. 라네즈 워터글로 젤 파운데이션 13호 이거 샀고요. 어, 이거는 그냥 주셨어요. 거울 주셨고요. 속눈썹 이거 두 개 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클리어 라인. 어, 난 이거 처음 보는 거다. 근데 이거 예쁠 것 같아. 이게 좀 자연스러운. 난 완전 자연스러운. 이거 샀고요. 옆으로 갈수록. 에코백도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샘플, 아이오페 샘플 스페셜 키트도 주셨어요.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이에요. 그리고 머리띠 하나 샀어요, 이거. 포에버 21에서 4,900원. 오늘 제 날인가요? 생일인가요, 오늘? 그러면은. 에리가 빨리 꺼라. 네, 어머니가 빨리 끄래요.